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. 광주광역시 광주 패밀리랜드에서 건강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입양의 날 기념식이 열렸는데요. 입양 인식 개선 캠페인과 유공자 포착, 마술쇼를 비롯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. 현장에 양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광주 패밀리랜드에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입양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이날 기념식에는 광주 전남 지역 입양 가족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입양 인식 개선 캠페인, 유공자 포착, 마술쇼를 비롯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. 매년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. 근데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가정의 달에 11일 한 가정에 한 명의 자녀를 입양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5월 11일을 입양의 날이라고 제정하게 됐습니다. 재작년까지만 해도 실내에서 기념식을 주로 치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. 작년부터 입양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그 사회인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야외에서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. 이날 입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다은 학생도 입양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. 오랜만에 친구들을 봐서 너무 좋았고 입양의 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게 색다른 것 같아요. 입양 가족도 같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. 한편 한국입양홍보회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광역시는 건강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들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복지TV 호남방송 차혜미입니다.